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석!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있어요, 여러분들. 다르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르다는 것은요,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네. 다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특히 지금 학교라고 하는 공간,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너무 점수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아, 나는 이 점수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좀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다 평가하게 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예, 좀 굉장히 특수한 어떤 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색깔을 만들어 가세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선 후기 정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단 조선 후기 기준은 이제 1592년 양란 이후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그 이전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전 시간에 배웠죠? 15세기에서 16세기 넘어가는 그 과정 배웠습니다. 자, 이제 16세기 역사의 주도 세력 사림이 짜잔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사림들이 만들고 있는 그 당, 네, 그 당을 지금 뭐라 그랬죠? 이 사림들이 만들고 있는 당, 이 당을 우리는 붕당이다. 이 당을 바로 우리는 붕당, 벗붕자. 예,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당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붕당이 형성이 돼요. 사림이 정권을 잡았던 16세기 이후부터는 붕당 정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인원수가 많아요. 많고 관직수는 좀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리지어서 이게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붕당, 이 사림이 이제 드디어 나뉘어집니다. 자, 바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배경은요. 그 이름이 왜 동쪽이고 왜 서쪽이냐? 간단해요. 예, 이 당을 이끌고 있는 영수가 살고 있는 집이 동쪽에 있어서 동인당, 그리고 서쪽에 있어서 서인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 동인당을 이끌고 있었던 영수는 누구였냐면 예, 김효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김효원. 이라는 인물이었고요. 서인당은 심의겸, 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어지던 그 배경이 뭐냐 말이에요. 그 배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원수는 많고 관직수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직을 자기의 당이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 자리, 요거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 있으면 인사부가 있잖아요, 인사부. 그죠?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중요한 말이죠.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관직이 뭐였냐면, 바로 2조 전랑이었습니다. 2조 전랑. 이 2조 전랑을 누가 차지하느냐, 요걸로 인해가지고 결국 이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훈구 세력들, 척신 세력들, 이 척신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에 대해 가지고 동인당은 강경하게 아주 완벽히 게임을 끝내야 된다. 서인당은 정치가 그런 게 아니지. 적당히. 뭐 요렇게. 그러니까 이전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 입장 차이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동인당과 서인당. 동인당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소장파, 젊은 층. 이 서인당은 좀 이렇게 노장파. 아, 좀 이렇게 좀 좀 적당히 정치를 좀 많이 하고 경험도 있고 싸워봐야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 뉘앙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동인당과 서인당이 바로 이제 인사권을 쥐고 있는 2조 전랑, 그 다음에 척신정지 잔지 청산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나뉘어졌다는 것. 자, 그런데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동인 쪽이 굉장히 힘을 좀 많이 받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 동인당이 다시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게 돼요. 이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요. 그 중심에는요.
예, 바로 이 정여립이란 인물과 정여립이라는 인물과 정철이라는 인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정여립은요, 서인이에요. 서인입니다. 서인당이에요. 그런데 정여립이 동인당으로 갑니다. 동인으로 가니까 서인당에서 정여립을 많이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신자야, 배신자라고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 정여립이 시골에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술 연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서인당이 딱 잡은 거예요. 이건 바로 역모다. 역모를 꾀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신문 같은 거 보면 어떤 의혹만 가지고 또는 어떤 그 건수만 가지고 정말 상대방을 굳이 저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공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 옛날도 그랬어. 그래서 이 정예립은 글쎄, 정예립이 과연 그 역모를 꾀했을까? 그저 단순히 와서 어떤 그이 무술을 연마하면서 체력을 단련한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근데 어쩌면 이 역모로 지금 씌워진 겁니다. 아, 이러면서 정여립 모반 사건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 동인당이 이 정여립으로 인해가지고 몰락을 해요. 몰락을 하고 권력을 장악한 게 바로 이 서인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동인등 이 동인 쪽이 사람들을요 정말 너무 많이 죽여요. 그 많이 죽이는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정철이에요. 송강정철.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이 정철. 정말 문학가로서 정말 등장하죠?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손에 피를 차차 묻혔던, 정말 아주 그냥 가혹했던 그런 정치인이 바로 이 정철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이 서인이 그렇게 피를 묻히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그러니까 이 동인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정철이 당시 이제 임금이 선조였어요. 선조에게 세자 책봉하십시오라는 건의를 올리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선조가 좀 독특한 분이잖아요. 뭐?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나 그만두란 얘기야? 너 뭐야? 라고 하면서 서인을 내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동인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때 동인이 한번 당했잖아, 정철한테. 서인은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 원수를 제대로 갚아야 된다라는 강경파 북인. 그러진 말자. 예, 라고 하는 남인으로 해서 나뉘는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동인과 서인이 나뉘는 것도 이전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는 것도 이전 서인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입장 차이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권력을 장악한 게 뭐냐면, 북인과 연결되어 있는 광해군이 왕이 오르면서 광해군이 이제 이쪽과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광해군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중립 외교를 펼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대동법,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 대동법을 시행했던 왕. 요거 대동법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동법은. 예, 공납을 내는 거, 예, 특산물을 내는 것을 쌀로 내도록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중립외교 대동법을 주장했던 이 광해군. 나름대로 어떤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반면에 실수도 많이 하죠. 예, 자신의 동생을 죽입니다. 영창대군을 죽이죠. 왜? 영창대군이 왕위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바로 임목대비를 폐위시킵니다. 임목대비를 폐위시킵니다. 네, 물론 계모입니다. 그 임목대비 아들이 영창대군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광해군을 더 이상 왕 위에 올라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 서인이 이제 반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인이 빠밤. 반격을 하는데요. 자, 그 반격이 무엇이었다? 쭈쭈쭈쭈. 그 반격이 바로 이 광해군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어떤 반정이에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바로 인조 반정. 예, 광해군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조반정인데, 인조반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남인도 함께 해요. 뭐 물론 주도는 서인이 했지만 남인도 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라인 똑바로 안 걸어졌어. 라인이 쭉. 네,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걸 우리는 인조반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조반정이다.
자, 결국 이러면서 이제 광해군이 축출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서인 주도의 인조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인조 정부. 자, 인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이후에 그래도 이전까지는 어떤 그 붕당 정치였던 틀은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씨도 안 남기고 그냥 죽여버리 이런 건 아니에요. 적당히 이제 자리도 좀 나눠주고 이제 그런 붕당 정치의 어떤 그 틀은 뭐냐면 공존이거든요. 그 공존의 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남인과 서인의 그 공존의 어떤 정치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세력이. 왜냐면 광해군이 축출되면서 이제 여기 끝난 거야. 여기 이제 끝난 거야.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는 북인과 광해군은 이제 몰락한 거니까 남인과 서인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속 논쟁이라는 게 펼쳐져요. 자, 이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현종 때. 현종 때 있었던 건데 자, 여러분들 그 인조의 아들이 효종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북벌론을 주장하는 그런 아들인데 이 효종이 죽어요. 죽는데 그의 어머니 자이대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조의 부인이죠. 근데 인조가 이 부인을 아주 어린 부인을 데려옵니다. 어린 부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효종보다도 더 어려요. 그러니까 효종이 먼저 죽는 거야. 효종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자, 효종이 죽었을 때 이제 이게 논란이 벌어지는 거야. 효종이 죽었을 때 논란이 벌어져요. 과연 뚠뚠뚠뚠뚠뚠뚠 효종이 딱 죽게 되니까 과연 그의 어머니는 상복을 몇년 입어야 되느냐. 요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복을. 이걸 이제 예속 논쟁이라 그래요. 이제 예법과 관련된 어떤 그 예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 남인들은 뭐냐면 뭘 주장했냐면 효종 여러분들 인조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소현세자인데 소현세자는 이제 인조가 이제 이게 호란 병자호란을 지잖아요. 지면서 이제 그의 아들 소현세자하고 이제 이 복림대군인데 이 둘째 복림대군인데 끌려간다고요. 끌려갔는데 돌아와서 소현세자 금방 죽어요. 그래서 왕이 오르는 게 효종이야. 둘째란 얘기죠. 그러니까 둘째가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상복을 원래 예법에 의하면 몇년 입으면 1년 입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남인 측은 뭘 주장하냐면 아니 지금 그래도 왕인데 왕이면 장남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3년을 입어야 된다. 3년을 주장해요. 반면에 서인은 뭐냐면 원칙대로 가자. 원칙대로 가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는 1년을 주장해요. 1년을 주장합니다. 이때 현종이 이제 즉위하자마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의견을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주도 세력이 지금 서인이니까 서인의 의견을 들어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예송에서는 1년상을 주장했던 이 서인이 승리해요.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젊으시다 보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효종의 아내가 죽네. 효종 아내가 죽네. 효종비가 죽네. 자, 또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제 이럴 땐또 상복을 몇년 입어야 되느냐? 똑같아요.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남인 측에서는 아이 장남대우 해줘야 된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때는 효종 비인 경우 1년이에요, 1년. 근데 이 서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말이 안 된다.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원칙대로. 하여튼 여기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9개월. 여긴 9개월이에요. 9개월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현종이 보니까 아, 좀이 서인들이 괘씸한 거야. 이건 지금 뭐냐면 왕이나 그 양반가의 사대부들이랑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라는 얘기는. 그죠? 근데 남인은 뭐냐면 그래도 좀왕 대접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특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남인의 손을 들어줘요.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속 논쟁의 그 과정에서 남인이 승리하게 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남인이 승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서 이제 정권이 쭉 연결이 되는 거죠. 바뀐 거예요, 지금요.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전세 역전됐어 지금. 이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렇게 권력이 한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권력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서로 나눠가면서 가는 이 붕당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그냥 권력을 장악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때 그걸 즐겼던 그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왕이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숙종입니다. 자 이제 이 숙종부터 아주 비극적인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 그 공존의 틀을 통해서 어쨌건 유지가 되었던 이 조선의 정치 과연 어떤 모습이 벌어지게 될까요?